북한이 또다시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요, 우리 쪽으로 오물풍선들을 내려보냈습니다. 엄청난 홍수 피해 났죠? 복구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인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벌써 12번째 풍선 테러를 감행한 겁니다. 합참에 따르면요, 우리 쪽으로 날아온 풍선 수 400여 개가 넘고요. 대부분 쓰레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10일 풍선 240여 개를 띄워보낸 지 25일 만인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420여 개의 우물풍선을 우리 쪽으로 내려보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합참은 현재까지 서울 경기 북부 지역에서 20개가량의 낙하물이 확인이 됐고,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 플라스틱병 같은 쓰레기로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오늘 오전에도 9시쯤부터 또다시 풍선 띄웠는데요. 합참은 바람 방향에 따라서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물풍선 가운데 일부는요, 종로, 용산 같은 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또 포착이 됐고 신고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심지어 서울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서울에서 대남전단을 발견했다는 신고 건수가 총 10건 접수됐고요. 경기 남부경찰청에는 오전 8시쯤까지 관련 신고가 11건 들어왔지만 실제로 오물풍선이 확인된 사례는 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물풍선은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 의정관 인근에도 떨어져 현장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국회 도서관 인근을 비롯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까지 오물풍선이 침투했던 적이 있었죠.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이 지금은 오물을 담지만 이렇게 경험치를 축적한 다음에는 쓰레기가 아닌 생화학 무기 등을 풍선에 실어보낼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국가안보에 잠재적으로 큰 위협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테니스장 주차장에서는요, 이 오물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물풍선에 이 기폭 장치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화재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 5시 55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테니스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인력 76명, 장비 21대를 동원해 오전 6시쯤 불을 완전히 진압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화약 냄새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소방당국은 화약 냄새가 전날 북한이 날려보낸 대남 오물풍선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군 당국에 현장을 인계했는데요. 다만 현장에서 오물풍선 잔해물이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해 경찰은요, 저희 TV조선에 화약 형태의 기폭장치가 테니스장 주차장 플라스틱 차양막 위에 떨어져서 그을린 채 있는 걸 군에서 수거해갔다고 밝혔는데요. 오물풍선에 부착된 타이머는 일정 시점이 되면 풍선을 터뜨려서 이 풍선 안에 있는 우물이 쏟아지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에서도요, 오물풍선에 달린 기폭장치가 터지면서 주택 지붕과 천장이 파손되거나 또 주차된 화물차에 불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한동안 잠잠했죠. 그러다가 25일 만에 지금 재개된 건데요. 정작 지난달에 이 한미연합연습, 그러니까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가만히 있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도발에 나선 배경, 이건 또 뭔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우리 측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3,800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번 오물풍선 살포도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는 차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북한이 7월 말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 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우선 내부 민심 수습에 주력하느라 대남 도발은 자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 군 소식통은 동아일보에 북한의 재난 상황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는 데다 북한 주민과 병사들의 귀순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북한의 수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